성경전은이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잡아서 그 이를 죽이는데 그 이를 바위에다 놓고 주먹으로 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이는 손톱으로 죽이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죽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모든 그 준비된 상황에서 같이 시작을 했더라도 누가 더 지혜로우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혜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데는 전혀 주저함이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한 400번 이상이 나오는데, 특별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다섯 권의 책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판단하게 하는 힘 또는 기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옳고 그름을 분별 판단하게 하는 힘 또는 기능, 이렇게 이제 지혜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지혜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생각했던 대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똑같은 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만은 한쪽에는 하나님이 없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대로 똑같은 단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있는 근본의 의미는 시작한다, 시작점, 출발점 이런 뜻이 있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지식은 모두가 참 지식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거기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 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과 같이
지혜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마땅히 구태여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내용, 그 의미가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지혜, 다시 말하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을 해주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세상 지혜는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벽과 거짓이 없다, 치우침과 거짓임이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미,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지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봐도 이런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보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인간의 고통과 번민과 갈등만을 더해줄 뿐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 지식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비교한다면 아마 비교가 되지 않는, 하루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세상이 우리 어렸을 때보다 점점 더 악해져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균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는데 왜 사회는 점점 더 좋아져야지 점점 더 악해져 갑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고 그 지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상적인 재간과 꾀로서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다시 말하면 모두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의 자녀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것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남보다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면 남을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28장 18절에 보면 지혜의 값은 산호와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홍보석보다 귀하다. 잠언 3장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의 가치가 정금의 가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물질 만능의 그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이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다. 금이나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전도서 7장 12절에 지혜는 생명을 보존해준다고 했고,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지혜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이 자녀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쌓여져 가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 얼마나 정말 자세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기를 사랑한다.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하고 정반대의 가르침이 오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뿌리가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어렵죠. 자기를 사랑해도 부족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자긍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회방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과 진리에 대적하는 것, 도전하는 것이 바로 회방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과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간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 참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죠. 참소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인데도 얼마나 정확하게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 세상 지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왜 세상 지혜에 미련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지혜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것이 있죠. 아무리 우리 삶이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선이, 한국 사람들의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죠. 미국에 사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좋은 장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못합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적이에요.
내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고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참 그 상대방 인격을 존중해. 나하고 뜻이 달라도 일단 존중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악유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민족의 국가 아닙니까? 이민 국가 아닙니까? 지금도 몇백 년 전에 유럽에서 자기 고향을 다 떠나서 여기에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문화가, 누구의 전통이 원칙입니까? 프랑스계 사람들이 왔죠. 영국계 사람들이 왔죠. 화랑계 사람이 왔죠. 이태리계 사람이 왔죠. 스페인계 사람이 왔죠. 독일계 사람들이 왔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서 한 이제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원칙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다 맞으면 다 맞는 것이고 틀리면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 약정을 맺은 겁니다. 너희 것도 좋은 것이고 내 것도 좋은 것이니까 자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우리가 서로 그 딜을 하면서, 그렇죠? 서로 상대방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가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 미국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은 틀렸다는 거, 여러분 이건 악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윤리가 되는 것이 미국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고, 미국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문화를 가지고 저 사람의 문화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쪽에서는 악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선이 될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중요한 윤리가 되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도덕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선이다 악이다, 이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원칙, 최고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근거로 해서 참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한번 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잠언 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것, 이 말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책망을 잘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책망을 약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자기 삶을 바꾸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몸에 좋은 말은 쓰다, 그렇죠? 몸에 좋은 약은 쓰다 하는 것처럼 몸에 좋은 말은 쓰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책망이나 권면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이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자, 이론적인 동의와 실제적인 동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 말은 참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한 거리감과 부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권면할 때, 과연 그 책망이나 권면을,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거를 자기가 실제적으로,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100명이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문제라는 그렇게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책망을 아무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쉽게 예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책망이나 권면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안 좋다, 기분이 상한다. 그럼 결국 한마디로 뭡니까? 그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책망이나 권면을 받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원수관계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성경은 항상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선임은 선이고 악임은 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망이나 권면을 잘 받을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참 사람들이 실제로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 오늘 참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이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입니다 하면은 빨끈해진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나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 범주에 나도 들어간다는, 여러분도 들어간다. 세상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것은 내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보는,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관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치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치혜.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완전한 분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나오죠. 모두가 불완전하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완전의 본이 아니라 성숙의 본이라는 거죠. 완전의 본이 아니라 성숙의 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성숙함의 본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즉 그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그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사라 하는 말입니다.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게 대하여 적이고, 그렇죠? 내게 대하여 적이고, 시오선자는 시오사라, 내게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고,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 어떻습니까?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는 너무나 자기 칭찬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나를 책망하는, 권면하는 그쪽에 귀가 더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참 어렵죠. 책망이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신앙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책망이나 권면을 받을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분이 나빠진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도 내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책망이나 권면을 받아야 할 이유, 왜 그렇습니까? 책망이나 권면이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죠. 책망이나 권면이 목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책망이나 권면은 어떤 성격의 책망이나 권면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기 위한 책망이나 권면이 아니라 사랑의 근거에서 세우고 치료하고 바르게 하기 위한 책망이나 권면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책망이라면 우리는 그 책망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책망이나 권면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감정에,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시기,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건 여기서 제외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제외고, 정말 사랑과 기도에 근거한 그 사람을 세우고 바르게 하기 위한 책망과 권면이라면 그것을 받는 것이 지혜요.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조금 더 나가서 말하면 그것을 받는 것은 선이요,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의인입니까?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왜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책망과 권면을 한 사람은 받았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았기 때문의 결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가 그를 겸손히 받아들였다면 아마 성경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사무엘에게 책망과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범죄를 책망할 때 그는 왕좌에서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크게 들어쓰셨다고 합니다. 이런 예들이 우리 주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조만식 장관이, 그분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이 우리 한국 교회가 배출해낸 훌륭한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들 평양 산정일교회 목회를 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배 시간에 그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거기서 이제 교인들 앞에서 일종의 말은 망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못했다고 그것이 책망을 해가지고. 아버지 같은 분이 스승입니다. 이제 거기서 인격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인격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서 교인들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제자요 자기 아들과 같은 주기철 목사님이 책망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최소한 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돼도 이것과 버금가는 그런 신앙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지금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참 그 조만식 장로님 훌륭하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실제적인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과연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평소에 이런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도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람은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신앙 인격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여기에 대한 다른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내일이 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 연결돼 갖고 일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항상 어디에다 초점을 줍니까? 바로 지금 여기. 세례요한 헤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이 책망과 권면을 받았던 헤롯왕, 나중에 참 불행하게 그 일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지혜는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지혜는 책망이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또한 지혜입니까? 준비하는 삶이 바로 지혜죠. 준비하는 삶이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안개와 같은 언제 무슨 일이 다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가 또 한 가지 있죠.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이것이 또 우리 한계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누굽니까? 언제 죽을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그것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이죠.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좁게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남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개미의 길에 와서 그 개미 하는 일을 보고 교훈을 얻으라. 거기서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 아닙니까? 준비. 준비. 우리가 준비하는 것,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준비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처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아니에요. 뭔지 말씀드리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앞날을 준비하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삶도 필요하죠. 우리 매일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3, 4일에 한 번씩 우리는 예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삶, 예배를 준비하는 삶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입니다. 한국에 권사님은 주일날이 돼요. 뭐 권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헌금하는 분. 토요일날 아침이 되면 꼭 은행을 가서 주일날 헌금할 것을 새 돈으로 바꿉니다. 새 돈으로 바꿔갖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성경 속에다 띄워가지고 정성껏 준비하다 가져가서 주일날 헌금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해야 된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성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예배에 대한 정성, 예배에 대한 정성.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척도는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그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준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것도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적인 준비는 그는 잘했어요. 몇 년 여러 해 동안 쌓을 물건을 모았으니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며 즐거워하자. 인간적인 지혜는 누구보다도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준비를 잘했지만 결정적인 것을 하지 못했죠.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육적 준비는 잘했는데 영적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열천이 비해서 그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열처녀 모두 다 졸며 잘새야 됐습니다. 10명 다 어리석은 5처녀나 그 지혜로운 5처녀가 다 졸며 잘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졸며 잘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쪽은 준비를 하고 잤고 한쪽은 준비하지 못하고 잤다고 하는 여기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죄악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되시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참. 물론 이 말이 우리 범죄로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기차를 타고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객지에 나가서 크게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객지에 나갔다가 정말 완전히 탕자처럼 다 없애버리고 빈 털터리로 자기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차를 타고 똑같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금이 환영을 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그런 전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기차는 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 보험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보험제도가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대부분 뭐든지 영국에서 시작된 게 미국에 가서 다 꽃을 피우죠. 민주주의도 그렇죠. 자본주의도 그렇죠. 이 보험 같은 거. 그 자본주의 한 방편입니다. 보험 같은 거. 여러분 보험을 왜 듭니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하는 거. 보험을 드는 것은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험을 듭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우리 신앙을 위해서 영적 보험을 과연 우리가 들고 있느냐. 육적 보험을 들었다면 우리 삶이 우리 인간이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육적 보험을 들었다면 우리 영적 보험도 들어야죠. 육의 준비가 중요한 것만큼 영적 준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이렇게 주일날 메모리얼 휴가 황금 연휴인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다 미국 이민생활 얼마나 바쁘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교회 섬기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천국 보험 든 겁니다. 쉽게 말해. 보험 액수가 클수록 마음이 든든하죠. 그렇죠? 보험 액수가 클수록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보험도 마찬가지죠. 영적 보험이 클수록 우리 마음이 더 든든하다는 말입니다. 개인을 위한 신앙의 준비, 기도와 말씀으로 순간마다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이 죽어야 되듯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 나는 절대 안 죽어.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 죽기를 원치 않아. 그런 사람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도 하나님 심판을 받고,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지옥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 나는 죽기를 원치 않아 해서 안 죽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한다는 의미와 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랴. 혹시 내가 이 시간 내게 이런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정반대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정반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신앙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19절 세상 지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 세상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의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말세가 되어갈수록 더욱 지혜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과 권면을 잘 받고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그 귀한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이 우리들에게 접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육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준비하는 그런 귀한 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지혜를 알아가셔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 이러한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데 날마다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삶을 든든히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